밖으로 눈을 돌려서 이슈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정권 수립 일이죠. 어떻게 보면 99일인데 미사일 도발 없이 좀 조용히 넘어가긴 했는데 유엔 안보리 측에서는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면 다시 또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제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와 관련돼서 국내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게 되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뭐 시장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유엔 관련돼서 안보리 현재 오늘 미국 뉴욕 시간으로는 일요일 날 저녁 8시 13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시간을 보면 오늘 저녁 늦게나 내일 새벽 정도 돼야지 유엔 안보리 결과가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다우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월가 페이퍼를 보면 결국 미국이 어떻게 보면 9월 9일 날그 이전에 다우지수 상승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을 미리 다우지수가 알고 상승했다 보는데, 자, 그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태풍 이후에 이제는 얼마라고 그러죠? 통상 엄하라고 그렇게 단어가 한글로 돼 있는데, 외신을 보면 LR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좀 들리고 있고요. 아마 시청자분께서 외국 방송 보시면서 엄하란 단어보다 얼마 이렇게 나오면, 아, 이게 태풍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참여자들이 이제는 엄하라는 또 허리케인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온다면, 미국이 결국 실업률이 더 커질 것이고, 결국 그렇다면 올해 기준금리가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다우지수가 상승했다고 좀 보시는 것이 일단 맞을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도 삼성전자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리고 이 시각 현재도 삼성전자가 약 1.7%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일단 안보리 관련돼가지고 삼성전자 상승하고 있지만, 내일 새벽에 안보리, 오늘 저녁에 안보리가 어떤 결정이 나오냐에 따라서 또다시 시장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또한 페이퍼 가운데서는 지난 9월 9일 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이번에 안보리가 어떤 제재가 나올지를 보고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 쏠까, 어떤 ICBM을 쏠까,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난 9월 9일 날 미사일 발사를 북한이 안 했던 것은 유엔 안보리 결과 보고 하자, 이렇게 쪽으로 힘이 좀 넘겨오고 있는 것이 지금 팩트인 것 같고요. 또한 팩트 가운데서 아직까지 한국과 미국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만, 전술핵, 정확하게는 전술핵이 미사일 앞에 탄두에 결국 어떤 핵을 장착하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소규모 개념으로 전술핵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전술핵 관련돼서 요구를 한다면 뭐 배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어떤 설랑설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사일 이런 어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이 전술핵을 설치하는 것이 좀 맞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어떤 페이퍼가 상당히 민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뭐 북한을 비롯해서 또한 일본을 비롯해서 이제 한반도가 비핵화 과정에 좀 들어서는 것 같고요. 또한 중국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사드 2기 관련된 사드 2기 배치한 거 가지고도 상당히 시끄러우는데, 사드 4기는 이미 한국에 배치됐고요. 이제는 뭐 전술핵까지 얘기가 된다면 지금 중국이 상당히 언짢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그 왕국간 표현을 보면 한국이 결국 북핵 위기를 넘어서 이제는 강대국 다툼에 한국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더 사실적인 단어를 쓰면 사드 배치 완료되는 순간 북한 입장에서 페이퍼의 내용은요, 한국이 그 북핵 위기와 강대국 다툼에 개구리밥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을 정도로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봐야 할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에서 페이퍼들이 이렇게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뭐 9월 9일 날 이미 넘어가기 때문에 한국의 리스크는 좀더 적어지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또한 갤럭시 노트 8을 통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얘기하는데, 그 말미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또 10월 10일 있죠. 10월 10일이 노동당 창건일이기 때문에 10월 10일까지는 조심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결국 애널리스트를 비롯해서 지금 한국 시장의 참여자가 북한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랜덤하게 미사일 누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모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을 착시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보면 이 시각 현재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모르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더 우문 현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